중어중문학과를 하면서 네, 의전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이미 갖추어진 병원이었고,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긍정의 아이콘, 감동의 희망 드라마 산부인과 전문의 양은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양은정입니다. 처음 소개로 희망의 드라마 같다고 드렸는데요. 이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경험들을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치위생사로 구강외과 수술방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학사를 위해서 방통대 중어중문학과를 하면서 네, 의전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되고 싶으셨던 계기 같은 게 뭐가 있으셨을까요? 저희 아빠가 되게 오래 아프셨거든요. 좀 그래서 집도 많이 힘들었고, 집에 환자가 있다 보면 의사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바로 서고, 이런 게 반복됐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정말 커서는 의사가 돼서 환자들에게,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놓지 못한 꿈이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이해하고 똑같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라고 하는 과를 또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인도로 봉사활동을 한 네다섯 번 정도 갔다 왔었는데, 여성들은 진료나 뭔가 이제 의료 혜택에서 뒤로 밀리게 돼요. 근데 여성들이 이제 뭐 출산도 그렇고 여성 질환도 그렇고, 조금만 저희가 접근을 해서 도와드리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움을 줄수 있는 과를 찾다 보니 소아과랑 산부인과로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성향 자체가 내과적인 것보다는 수술하고 환자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소화는 좀 힘들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느끼셨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좀 어떠세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거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저희과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다른 과에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여기 있으면 내가 환자들을 정말 잘볼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대할 때도 좀 자신 있게 대할 수 있고요.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해서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원 중에 선생님 처남병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펠로우를 하면서 막 논문 쓰고 연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이런 실험을 할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여기는 이미 갖추어진 병원이었고,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와서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그 분위기 자체가 나를 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전공의 때 그런 느낌 받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도 의사도 우리 직원도 다 귀합니다. 혹시 새병원 올라가면 이런 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런 공간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환자들이 좋은 거를 볼수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병원에는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좋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는 앞으로 우리 병원이 더 발전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라보는 당신의 미래, 소망,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저희 삶이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자들을 봤을 때내 마음이 정말 딱딱해지지 않고 항상 그 환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유지돼서 환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죠. 제가 퀴즈를 마치고 재밌는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쉼 퀴즈! 예스! 작년에 우리 병원은 새 병원에 첨단 과학기술을 장착시키는 땡땡땡 병원 구축 선포를 통해 순천향의 혁신성을 드높이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병원을 일컫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 네. 저알것 같아요. 네. 네네. 스마트. 정답입니다.
저희가 24년 새 병원에는 스마트 병원을 만드는 게 저희의 임무고요. 중부권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상품을 뽑을 시간입니다. 선생님, 상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상품에는 고기를 쉽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바바, 은하수 무선 이어폰, 캡슐 커피 머신, 방한 모자나 담요, 방석 같은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 뽑았으면 좋겠는데. 네. 오! 우와! 아, 자, 맞는 대로 구이바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 1등 상품 아니에요?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아마 새로 산부인과를 선택하시는 전공이나 또 저희 병원을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양은정 선생님이 네. 큰 모범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